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딸, 예. 우리 미, 아마 딸 때문에 네. 그래요. 딸이랑 이렇게 대화 있어요? 네. 자주 이렇게 자기 속 내기까지 다 해요. 예, 딸이. 제가 볼 때는 예. 이렇게 그냥 대화 겉도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자기 속내를 다 이렇게 그럴 수는 엄마한테. 있어요. 힘든 일을 안 할, 얘기 안할 수는 있어요. 엄마 걱정할까 응. 자기의 속 얘기를 다안 한다고 해요. 봐. 예.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분이 이제 딸하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다정, 다감한 이제 모녀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겉돈다고 해야 되나?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떨어져 있는데, 네.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는 일을 자기가 아파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부르고 막 엄마 겉돈다고 걱정할까 그래. 봐. 그래요? 그리고 언니는 이제 딸 이렇게 많이 챙긴다 이래 해도 당연히 이제 엄마다 보니까 딸을 많이 챙겨야 되겠죠. 근데 뭐라 그래야 되노? 이렇게 뭐, 아 잠시만요. 썩 이렇게 뭐지? 다정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챙긴다고 챙겨도 딸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를 둬요. 좀, 아무래도 속 굉장히 깊고 하는데 자기 이제 속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그럴 수 말아내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엄마가 다 걱정한다고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하기 싫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당연히 엄마니까 내 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래요.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딸도 이제 엄마한테 뭐라 그래야 되노, 좀 솔직하고 싶은데 말해 보니 뭐 하나 뭐좀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혼자서 이렇게 뭐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니, 그 수술을 해서 약을 네. 먹고 있고요. 약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하고. 내년, 예, 어디가 안 좋아서 수술했는데? 자궁 내막증이 자궁 내막증이요. 생겨가지고. 수술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 저기, 작년 겨울 했어요. 작년 예, 겨울에요. 근데 그 호르몬제를 계속 먹어야 돼서. 근데 이 자궁 이거 그거 한 것도 엄마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아니, 자궁이 약해요. 예, 엄마, 어, 저도 자궁이 엄마 약하고 힘들고 그게 아프고. 영향이 많다고 해요. 근데 언니 원래 이렇게 뭐 따님하고 떨어져 산 지가 좀 됐어요? 지금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 됐어요. 어릴 때, 공부,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 아들 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때부터. 아들은 그닥 제가 그거 하는데, 딸이 좀, 아무래도 딸이 엄마랑 더 그가 친하잖아요. 보면 아들보다는, 아들은 좀 무뚝뚝하고 이래도 딸은 이제 엄마랑 이제 친구처럼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좀막 건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 정도 굉장히 아들보다 있잖아요. 딸이 더, 뭐라 그래, 그리워한대요. 차라리 아들은 별로 그닥 이제 엄마 그걸 안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근데 저희 집에는 또 아들이 매일같이 아들이 더 이렇게 막 있는 거는 하고 딸이 더 오히려 근데 남자가 거꾸래 언니 보여지는 게 다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같아요. 그렇기도 해요. 근데 아주 그이 표현을 잘 해주는데 그게 보기하고 딸이 다른가 보다.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있잖아 더 누나 같아요. 울라고 해. 누나 같아요. 지금 어떻게 어른스러워요. 아들 그리고 딸이랑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도 아들이 더 애기 같아요. 애기 같은 성향이질이 많고, 딸이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장녀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빠도 챙기고 엄마도 챙기고 오빠도 챙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몸이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고 엄마 정이 굉장히 좀
그립대요. 근데 그렇게 그걸, 표현을 하면 독립적으로 자꾸 살라고 하더라고. 애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지가 엄마를 맨날 매 뭐를 좀 해주려고 그래도 그래도 언니 하고. 그렇게 해도 싫다 이렇게 거부하더라도 언니가 조금 더 이렇게 그걸 해줘야지 엄마장이 굉장히 그립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니는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기특해서 막 이랬는데 딸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제가 이렇게 수시로 가려고 하면 엄마 나가 바쁘니까 그래 그래서 네 바쁜 거하고 왜 그래 이래 했더니 바쁜 거하고 상관없이 엄마가 지가 공부하고 또 지 직장을 다니니까 애들 케어 애들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나가야 되고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혼자 있는 거를 못 보겠나 봐. 엄마 내가 시간 있을 때 오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좀 가야 되는 거예요. 챙겨줬으면. 그리고 억지로도 가면 좋아요? 괜찮아요. 설령 이래 와 엄마가 오잖아. 그러면 엄마 내 시간도 없는데 왜 와서 일을 할 지연정 아니에요. 속마음 아니야. 그럴까요? 되게 엄마 정도 그립다 하고 막 이래요. 그렇구나. 근데 대주님은 그닥 이렇게 막 보라 말도 안 하는데 아들도 그렇고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 수술한 부분은 약 지금 계속 먹고 있죠? 네. 약은 그래도 수술한 지 지금 3년? 예, 네, 아니요. 1년 됐어요. 1년? 1년 됐는데 약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게 호르몬 때문에 그 약을 안 먹으면 생리가 나오면 이게 확장되는 엄마 그게 많다고 해요. 엄마 자꾸 닮아서 그렇다고 해요. 약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수술 제가 잘 됐어요, 저는. 네, 잘 됐어요. 회복 잘 단계 있고. 네. 근데 딸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맞아요. 좀 뭐라 해야 되나 속도 깊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못된 성향도 있어요. 그래요? 그들 보기 순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치도력이 되게 좋거든요. 약간 포스 기질이 있어서 항상 애들을 자기가 끌고 다니고 그 여자 애들이 남자 애들한테 당하는 거 이런 걸 못 보던 애였어요. 그래서 강단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속은 엄청 여려요. 아니에요. 못 됐다고 해요. 나는 고집도 세요. 속이 여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면 착하고 다 그거 하지 똑똑하고 이러죠. 근데 아니에요. 고집도 세고 또 뭐래 지 주장도 강해요. 본인 주장도 강하고 막 이래요. 그 정도의 그거는 그리고 또 좀 아직 결혼하고 그것도 없는데 아직. 근데 친구는 있어서 혹시나 그거는 맞나 싶어서 사실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만나고는 짝지. 예, 괜찮을라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만나고는 있어도 결혼까지는 난 생각 안 하는데요. 예, 근데 그런 저도 뭐 해라 그런 생각은 없고 어떤가 싶어서 사실은 다른 것보다. 지금 남자친구 이렇게 그냥 친구로 이렇게 만나지 아니에요.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이 있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보기에는 되게 착하고 이런 것 같아도 아니라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해요. 근데 남자친구 굉장히 착하네. 순해요. 이 좀 딸을 따님 이렇게. 보여요. 예? 보여요. 보여요. 당연히 언니랑 대화를 하면은 이 기운으로 저는 다 느껴져요.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한테도 잘해요. 되게. 오히려 딸이 이제 남자친구 이렇게 막 그거 해요. 자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이끈다 해야 되나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하려는 그게 많아요. 오빠도 지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 뭐를? 오빠도 지가 교육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는 보기 착하게 보여. 나는 못됐다고 했잖아요. 아니 여리다고. 속내는 여리다고. 그 말이 이제 뭐 착하고 완전 착할 수.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부모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강단도 있어야겠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못됐다고 해가지고 나쁜 뜻으로 제가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똑부러지를 하다 보니까네 그런 거지. 제가 이렇게 뭐 나쁘다 뭐 못됐다 고집이 세다 이래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럼 남자친구하고는 결혼까지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혹시나 하게 되면 결혼 좀 나쁜가요? 따님도 보기보다 언니 조건 많이 따져요. 좀 똑 부러져야 돼요. 자기 좀 다
자기랑 좀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친구로 만나고 있지 결혼까지 아, 이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